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션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정맥약, 약이 골다공증을 만들어 쓸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금년에 41세가 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난 2020년 5월 10일부터 이온칼맥을 복용했는데 하루 두 스푼씩 뭐 간혹 한 스푼 복용할 때도 있었는데 칼맥 복용 전에는 어깨 뒤에 통증이 심했고 허리가 아파서 1시간 이상 앉아 있기가 힘들었는데 복용 한달 후부터 어깨 통증도 사라지고 두세 시간 앉아 있어도 거뜬해서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1시간 30분씩 뒷산도 오르고 내리고 아파트 계단도 올라가고 골밀도도 엄청 좋아졌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를 받아서 걱정이 돼서 이메일을 보낸다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신방 세동 부정맥약 템보코정 50mg을 하루에 두번 먹는 거 그걸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뭐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1년 동안 위장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고 2020년에는 체중이 62kg에서 55kg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 1kg 증가한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혈액 검사 했더니까 비타민 D 외에 전해질 검사 모두 다 이상이 없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료를 좀 보니까 20년, 그러니까 작년 5월 9일날 검사하셨고, 금년 8월 30일에 검사하셨으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의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비교표를 보시는 것처럼, 요추 부분은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3.04에서 마이너스 3.34, 그러니까 0.3이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 부분은 전체가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2.48로 약간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느끼기에는 다 너무 안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좋아진 것도 뭐 크게 좋아진 거 없고, 나빠진 거는 좋아진 것보다는 조금 더 나빠졌고, 이래서 뭐 그냥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어쨌든 좋아진 부분도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이 멈추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표를 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세가 41살인데 폐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1세 폐경이면 폐경이 굉장히 빨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파골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 감소 속도가 이제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연세하고 비해 가지고 너무 진행이 빠르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보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선은 비타민 D 농도가 뭐 정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정상이라는지 뭐 그게 정상이라는지 정확한 수치를 안 주셔서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 이 골밀도 검사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비타민 D 농도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상이라 그래도 뭐한30 전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타민 D 혈중 농도,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면역 기능을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55 나노그램 펄 밀리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그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온칼맥을 하루에 두 스쿱을 드셨다니까 그 복용량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0 나노그램 펄 밀리리터 정도라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비타민 D3를 하루에 6천 IU, 2천 IU짜리 3알 그 정도를 복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4천 IU로 복용하시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검사해서 비타민 D 수치가 55나노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는 2000 IU로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뭐 폐경이 됐다고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심방세동 부정맥약 템보코정 이걸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약은요. 어떻게 그 부정맥을 관리하냐면 칼슘 채널 봉쇄제라는 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심장을 수축하게 할 때에 칼슘 이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칼슘이 못 들어가게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를 막아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약을 쓰는 거죠. 칼슘이 못 들어오게 하는 약을 써가지고 칼슘이 들어오는 채널, 길을 봉쇄를 하니까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맥 때문에 먹는 템포코정이라는 약이 이온칼맥을 뭐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1년만 해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골밀도가 더 나빠지면 참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본인도 고통스럽고 건강 전반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 골밀도를 빨리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보면 뭐 주치의는 물론 당연히 반대하겠죠. 하겠지만 이 칼슘 채널 봉쇄제인 이 템보코정 이 약을 중단하시든지 이런 게 아닌 약으로 대체를 하시든지 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부정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경험으로 보면 이온칼맥 드시고 부정맥이 좋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에도 보면 간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거 보고 부정맥이 좋아졌다고 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좀더 안심하고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이온칼맥을 드시고 견딜만한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칼슘 채널을 봉쇄하는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칼슘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원인이 뭔지를 잘 찾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약이 칼슘 채널 봉쇄제라고 하는 그 클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반대로 이 골밀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슘 채널 봉쇄제는 이런 약만 있는 거 아니고 고혈압약에도 칼슘 채널 봉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분과 같이 이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처럼 이 골밀도 개선이 잘안 된다 그러면 그 약을 그런 종류가 아닌 다른 제재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체중이 뭐 많이 빠져서 걱정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키가 162cm거든요. 162cm면 58.59뭐그 정도면 아주 최적 중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59kg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검사지에 보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낮으면 그거보다 올려야 되겠지만 59kg면 체중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체중을 잘 관리하면서 근육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운동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내드린 뭐 골다공증 완치 운동
먹법 이래 가지고 영상 보내드렸는데 거기 한 10가지 운동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영상인지 그 썸네일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 참조하셔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뭐큰 노력 들지 않으니까요. 집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비타민 D, 이온칼매, 운동 이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맥 약을 한 1년 정도 중단해 보시는 그런 노력을 하면 제 생각에 1년이면 좀 좋아졌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주신 광주에 계신 제가 성함은 안 밝힐게요. 이분께서는 그 혹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꼭잘 지키셔서 내년도에는 검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